오늘은 운수가 아주 나쁜 날이에요. 왜냐면 조금 이르긴 하지만 그래도 연말 메이크업을 찍어보려고 했는데 밖에 또 시끄럽게까지 하네. 되게 오랜만에 낮인데도 깜깜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올해 봄에 샀던 디올 스트랩이 끊어졌어요. 그래도 제가 오늘 연말 메이크업 찍으려고 준비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찍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연말에 아주 잘 어울리는 왕진주 귀걸이를 하나 장만을 했거든요. 겨울에 약간 이런 감성은 매년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렌즈는 요 클라렌 제품을 착용을 할 거예요. 제 것만 만들어서 착용하고 있는 요 목걸이까지 착용을 했습니다. 오늘의 메이크업 베이스는 바로 요 비원츠와 함께합니다. 요거는 제가 10월달부터 혼자 쓰고 있던 제품인데 다행히도 올해 안에 소개를 드릴 수 있게 됐네요. 아침잠 톤업으로 유명한 제품인데 아침에 빠르게 피부 표현도 되고 선케어도 되고 탄력 케어까지 되는 제품이라서 이미 그렇게 유명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톤업 크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을 했는데 얘가 또 선케어 기능까지 있다고 해서 제가 얼마 전부터 다시 시작한 운동을 다닐 때 아주 잘 바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발라보면 보통 톤업 크림은 좀 텁텁하게 발려서 아쉬운데 얘는 이렇게 스펀지로 슥싹 발라줘도 또는 손으로 이렇게 슥슥 밀어줘도 탱글탱글하게 피부 표현이 되면서 톤업도 되니까 이거 운동 다닐 때 제가 단독으로 진짜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땀 흘려도 찝찝하지도 않고요. 답답하지도 않고 그냥 찐 쌩얼 느낌이에요. 그리고 진짜 촉촉하게 잘 발리고 잘 먹어서 대충 발라도 너무 예쁘게 먹는 게 최고예요. 이거 자외선 지수도 웬만한 선크림 못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단독으로만 바르고 나와도 걱정 없어요. 이거 너무 예쁘죠, 피부 표현. 특히 제가 광고하기로 마음먹었던 거는요. 얘 메이크업 전에 발라놓으면 쿠션이든 파데든 되게 쫀쫀탱탱하게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반톤을 업 시켜놓기 때문에 평소에 쓰고 있던 파데를 똑같이 올려도 평소보다 조금 더 화사하고요. 피부 표현이 되게 쫀쫀하게 표현이 돼요. 저는 오늘 이 로라메르시의 쿠션을 사용을 할게요. 제가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쿠션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저 최근 유튜브 댓글로 피부 표현도 되게 예쁘다고 칭찬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 비원츠 톤업 바르고 위에다가 이렇게 쿠션이나 파데 올려주면 진짜 예쁘게 피부 표현이 되거든요. 쿠션 다 발랐는데 피부 표현 진짜 미치게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되게 화사해졌죠? 오늘 피부 표현은 이렇게 마무리인데 그래도 색조 올릴 거니까 아멜리 파우더로 살짝만 눌러주고 갈게요. 요거 아멜리 파우더는 좋은 게 뭐냐면 뜨지가 않더라고요. 나중에 수정화장할 때도 파우더 밀리고 건조하고 그런 거 자국 없이 되게 가벼운데 기름기도 한 번에 잘 잡아주고 피부 색이 되게 뽀얗게 표현이 되는 느낌이에요. 제가 사용한 건 요거 약간 연보랏빛 들어가 있는 밀키 바이올렛 호수를 사용을 했어요. 제가 되게 오랜만에 플럼플럼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할 거거든요. 일단 눈썹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사실 오랜만에 앞머리를 또 이제 빼곡하게 잘라놨기 때문에 눈썹이 잘 안 보이지만 자기 눈썹에 맞춰서 그리고 오늘은 조금 평소보다 더 길게 하려고 해요. 제가 이거 연말룩 찍으려고 엄청 고민 많이 했거든요, 11월부터. 원래는 연말 버전의 그 패션 하울을 가져오려다가 친구를 그렇게 자주 만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연말룩 여러 개 사도 굳이 막 만날 사람도 없고 해서 아예 완전 취향인 스타일링을 오늘 영상에 한번 갈아보자 준비를 했거든요. 이게 뭔 소리랑 이렇게 눈썹. 아무튼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 그러면 다음 계열 하울은 없느냐? 아니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처럼 되게 데일리스러우면서 돌려입을 수 있고 또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되게 저렴한 곳들 보세 제품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번에도 인쇼 제품 제가 차곡차곡 모으고 있거든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눈썹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좀 진해 보이죠? 메이크업 들어가면 티도 안 날 거예요. 일단 오늘은 블러셔 먼저 바를게요. 이거 디어달리아 베어 코랄입니다. 약간 아주 약간 진달래 분홍빛이 살짝 들어갔는데 톤 다운 됐고요.
그리고 제가 여름 이후로 약간 보라보라 핑크핑크한 제품을 진짜 안 썼잖아요. 근데 다시 취향이 돌아왔거든요. 진짜 저는 취향이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좀 피부톤에 맞는 컬러를 쓰면 안정감이 대박이에요. 나도 뭔가 그치 이게 맞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블러셔는 이렇게 얼굴 중앙으로 이렇게 했다 이 말이고요. 요즘에는 그래도 이전보다 얼굴 선이 확실히 좀 정리가 더 많이 돼서 더 쉐딩을 잘 안 해요. 그래도 오늘은 여기 이렇게 V라인 턱선 쓰는 거는 당연히 페리페라. 저는 여기랑 에뛰드 쉐딩을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냥 뭐 아쉬우니까 여기도 한번 슥슥 해줄까요? 사실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사진이야 뭐 포토샵으로 하면 되고. 제가 예전에는 여기 콧대를 좀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그냥 실물로 봤을 때는 여기 밑에만 살짝 잡아주는 게 더 그냥 안정감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연한 컬러로 여기만 살짝 잡아준 다음에 바른 컬러를 그냥 눈두덩이에 해주면 거의 다 왔어요.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컬러 조합은 이렇게 해요. 딱 봐도 그냥 플럼플럼하죠. 다 롬앤? 이건 어뮤즈다. 롬앤의 쿨 로즈업 컬러를 베이스로 살짝 올려줄게요. 원래 평소에 할 때는 굳이 색을 죽이진 않는데 그래도 예쁜 색 나오면 좋으니까 오늘은 색을 없애고. 저는 사실 약간 이런 벨벳 제형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게 뭐 먹으면 너무 잘 밀리고 막 미글미글미글 막 한 느낌이어서 좋아하진 않는데 확실히 베이스 립으로 발라줄 때는 그래도 이런 벨벳 제형 발라주는 게 전체적으로 톤이 되게 잘 잡히더라고요. 어머 근데 화면상의 색깔이 되게 예쁘게 잘 잡히네요. 오히려 흐린 날이 더 색감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우리 어뮤즈의 립. 얘는 좀 글로시예요. 그래서 조금 더 포인트 립으로 올렸을 때 예쁘고 물 먹은 느낌? 얘는 컬러 이름이 봄밤이네요. 겨울인데 지금. 이렇게. 빠르면 더 빠를수록 더 딥해지는 플럼 컬러여가지고 나중에 수정 화장 한 두세 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노제 립 컬러 같은 느낌? 지난번에는 이거 다른 컬러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플럼소다. 일단 이거 쉐딩같이 생긴 코코넛 컬러를요 붓에다가 잔뜩 묻히고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이 플럼 컬러를 살짝 한두 번 정도 건드려준 다음에요 여기 눈에 있죠? 베이스를 요만큼 올려주는 거예요. 쌍꺼풀 라인 살짝 위로 올라올 정도만. 그리고 실컷 문지르고 나서 언더까지 건들건들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회보랏빛으로 음영이 살짝 잡혀요. 그리고 여기 뒷부분에만 조금 더 진하게 플럼 컬러를 한 번 더 올려주고 앞으로 당겨오기. 얘랑 이거를 이렇게 브러쉬에 막 묻힌 다음에 턴 다음에 아까 발랐던 컬러부터 해서 위로 자연스럽게 다 풀어줍니다. 그러면 아이홀이 되게 넓게 분홍분홍하게 잡혀요. 이거 약간 뾰루지 터진 건데 점 같다, 그쵸? 예쁜데? 일단 여기다 점 한번 찍어볼까? 진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글리터를 저는 늘 여기다 꼭 발라주잖아요. 여기다가 그냥 슥싹. 엄청 화려하지만 그때가 아니면 언제? 오히려 좋아. 이게 있죠. 요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요거 있죠. 요거 한 다음에 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평소보다는 조금 더 특별한 언더 컬러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라인은 그리기 전에 요거 뷰러 이용해서 눈썹을 찝을 거예요. 제가 원래 사용하던 뷰러가 샤넬이었는데 여기가 루나였나? 샤넬보다 잘 찝혀요. 지속력도 좋아 뷰러가. 아니 안 그렇게 생겼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잘 찝히니까 나중에 한번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쫀득하고 탱탱하게 잘 올라갑니다. 아이라인은 그냥 늘 그랬던 것처럼 점막을 다 채워준 다음에요.
어머, 나 아이라인 방금 혼자 그렸어. 뭔가 어두워지니까 마음이 너무 조급해요. 왜지? 왜지? 진짜 5시밖에 안 되는데 왜 기관감이 좋지? 자, 마스카라는 지난번에도 썼던 빌리프 VDL 제품이에요. 아쉬운가? 아닌가? 글리터를 하나 더 올려야 되나? 아닌가? 아니에요. 저 요즘 글리터를 잘 안 쓰니까 글리터는 더 안 올려야겠다. 이렇게 머리를 묶으려고 했단 말이죠. 연말엔 또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공작새 마냥 그 예쁘잖아요. 아님 말고 묶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어머, 여러분, 근데 확실히 어두운 날이 메이크업 색감은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거울로 보고 있는 색감이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거 반묶음 한 거가 더 괜찮지 않나요? 제가 원래 오늘 스타일링까지 같이 보여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오늘 너무 어두워가지고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내일 다시 찍어보도록 할게요. 메이크업만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아, 썸네일 여기서 찍겠는데요? 저는 연말에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또 술을 먹겠지만 원래 그런 게 연말이니까요. 여기 약간 이렇게 내려쳐가지고 이렇게 제가 약속대로 오늘 카메라를 켰고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연말 스타일링을 가볍게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 머리끈을 어제처럼 높이 반묶음해서 핀 묶어도 귀여울 것 같은데 줄줄이 캔디 같은 느낌이죠. 진주 귀걸이 좀 과하다고 옛날에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진주가 또 워낙에 유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맨투맨 입을 때도 해도 막 어색하지가 않더라고요. 자, 어쨌든 머리 이렇게 묶고 여기 마지막 있죠. 여기다가 이거를 살짝 해줘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액세서리들은 준비를 해봤어요. 진주 귀걸이랑 목걸이랑 옷, 머리, 헤어 이거 그리고 제가 엄청 헐렁헐렁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탄탄해요, 소재가. 그래서 이거 브라운 티셔츠인데 좀 코코아 브라운 컬러여가지고 되게 다크하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되게 세련된 느낌이 있고요. 이렇게 허벅지 중간 정도 길이에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기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제가 오늘은 연말 룩으로 보여드린 거지만 데일리로도 그냥 티셔츠라든지 블라우스랑 잘 코디가 될 것 같아요. 여기 허리가 이렇게 더 들어갔으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거 두 개는 요즘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입고 신고 들고 다니고 있는 조합이거든요. 네. 아, 이거 부츠도 진짜 예쁜데 이거 제가 부츠는 다음에 패션 영상 때 한 번 또 제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뭔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저만의 연말 룩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어요. 추운데 감기 조심하고 코로나 조심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